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사곡동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화될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곡동은 호재 중의 하나로 사곡 역사가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사곡역까지는 550m로 도보 7분이면 충분하고요. 내년에 개통을 하고 나면은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으로 부동산 가치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구미는 대기업의 잇단 투자로 다가구 주택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1억대 인수가로 이자 공제 후 월 259만원 나오는 매물로 매매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8대와 상가 1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원룸 2가구와 투룸 1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만나보시죠. 자,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왼쪽으로 10m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15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리석 양면 시공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건물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리석인데 나중에 왼쪽에 보시면은 리모델링 미리 한 건물이 있어요. 저렇게 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식당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한 끼 식사는 바로 1층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내 집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생필품 사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m 바로 도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바로 앞에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건너편에는 또 구미 국가산단 1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m 도로 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좌측으로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 주차는 총 8대로 이제 공구상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주차는 8대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10m 여기에도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15m 바로 앞에 보시면은 주차 많이 되어져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여기에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 4채널 CCTV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층 현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자분들 자전거하고 유모차 보관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1층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보시면 복도 타일이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투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곧 리모델링을 한다는 공지사항입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층 그리고 옥상 올라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4층입니다. 자, 4층에는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2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외관 모습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옥상인데 바로 앞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경부고속도로 바로 뒤편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뒤편에 보시면 또 학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동네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있는 자녀분들 키우는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주를 했고 이제 곧 한 달 정도 후면은 리모델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학교가 바로 앞에 영상에 보여지실 건데요. 학교 바로 뒤편에는 또 사곡 역사가 생깁니다. 사곡 역사가 생기게 되면은 또 대구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8가구, 투룸 3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4.5제곱미터, 구단위로 70.9평, 건물 연면적 447.79제곱미터, 구단위로 149평, 사용승인 2008년 5월 2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8억 8천, 융자 3억 3천, 보증금 4억 900, 예상 보증금입니다. 인수금액 1억 4,100만원, 월수입 388만원에 은행이자 12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5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수익률도 22% 고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만 구매에는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은 리모델링 마치기 전에 다 매매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일찍 전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